브라차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보여드리고 판매 완료됐잖아요. 근데 할리 매장에 왔더니 일렉트라 글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촬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예요. 일렉트라 글라이드라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일렉트라 글라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영상 채널에서 많이 나왔던 일렉트라 글라이드 브라차하고 같은 차는 아니지만 어떤 그 라인업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말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핏 봐가지고는 브라차의 그 형태하고 거의 이제 흡사하죠. 이 일렉트라 글라이드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현대화됐지만 예전에 그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 경찰 오토바이로 일부러 한게 아니고 이런 모델 자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경찰 오토바이로 변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태 타이어, 스포크 휠, 앞에 이런 깜빡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래식하게 예전에 옛날 형태 그대로 돼 있고, 요즘은 LED 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헤드라이트 자체가 이렇게 다 할로겐, 헤드라이트와 안개 등이 모두 할로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이런 오토바이, 경차 오토바이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토바이 보면은 배트윙의 이런 페어링 형태가 아니고 그 미국 경찰들이 요그 경찰 드라마 보면 요 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이거를 다시 뽑아낸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거를 하려고 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식한 감성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안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요. 또 악세사리로 달고 막 그랬는데 아예 할리데이비슨에서 순정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들백, 얼마 전에 14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새들백도 경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전 클래식한 형태가 아니라 현대화된 이런 원터치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고, 14년식을 기준으로 변화됐다고 말씀드렸던 게 브레이크 등하고 이런 깜빡이 형태죠. 이 깜빡이 형태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그대로 재현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뒀던, 가지고 있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레트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좀 차이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으로 오면 바로 알수 있거든요. 120주년 모델 컬러인데 요거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등이 없고 깜빡이가 굉장히 심플하게, 이 형태 자체가 스포스터부터 그냥 쭉 나아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요거 자체가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그런 느낌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쿠리아킨 이런 데서 보면 여기 이제 새들백 라이트, 깜빡이하고 브레이크 보조 등을 응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브레이크 등을 여러 개를 하면은 분명히 인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사판 형태로 형태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 뭐 제조사에서 뭐다 개발해 가지고 만들고 연구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애프터마켓 쿠리아킨 같은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나왔던 거, 그리고 인기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본 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화되고 이런 것들에서 다시 레트로로 가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 세팅 자체를, 흡기량, 그 다음에 배기량 세팅 자체를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순정 이렇게 쓰시면은 찐빠도 안 나고 과급이나 이런 문제도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오토바이 하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자전거에다가 엔진 달아놓은 그런 느낌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둔걸볼수 있고, 경찰 오토바이에만 볼수 있는 이런 그 새들백 가드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동승자 시트가 없기 때문에 동승자 발판도 없어서 브라차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이웨이 킹, 그러니까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속도로 순찰대, 그래, 고속도로 순찰대의 그런 느낌이 많이 살려져 있는, 레트로 감성 그대로 살려져 있는 그런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옥탄가 95 이상 고급유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급유 세팅을 권장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다른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고, 뭣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급의 오토바이를 사는 사람들이 뭐 기름값 걱정 같은 거안 하거든요. 뭐 엔진 고칠 걱정도 안 하고, 이거를 하나
소장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여기서 기름값 뭐 싼데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브라차도 소개해드리고 했지만, 만약에 그런 브라차가 싫고 그냥 돈이고 뭐고 다 얼마를 지불하든 나는 그냥 깔끔한 일렉트라 글라이드, 그 경찰 오토바이 같은 그런 감성을 얻고 싶다면 그냥 할리데이비슨 이 하이웨이 킹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렉트라 글라이드 하이웨이 킹 사시면 될것 같고, 하나 단점이 이제 스포크휠이라는 게 약간 단점인데, 여기 튜브가 들어가니까 펑크가 난다든지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가격이 어디에 나와 있나? 가격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400만 원써 있고, 하면 못해도 한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나마 좀 비슷한 거, 비슷한 차, 여기하고 조금 비슷한데, 요거 4,660만 원이네요. 일렉트라 글라이드, 하이웨이 킹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가격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게 접근하기 힘든, 차로 치면 조금 최고급 계열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좀돈 모아서 살수 있는 수준을 좀 뛰어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종별로 뭐 1,000만 원씩 할인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염두에 두고 뭐 예산을 3,000에서 4,000 정도 예산을 두고 있다면, 뭐 5,000만 원짜리 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혼자 탄다고 하면은, 요 차, 아니면 로드킹 정도가 그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즐기는데 굉장히 탁월한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 로드킹도 4,900만 원 정도 하네요. 지금까지 송도 할리데이비슨에서 유진혁 채널이었고요. 전 다시 두카디로 가서 행사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